좀 차이가 있죠. 남자분들 코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코를 훨씬 더 선호하죠. 여자분들이 다 원하시는 거는 코라고 하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. 원장님, 그 코 성형 많이 하시잖아요. 그 남자 코랑 또 여자 코가 많이 다른가요? 남자분들의 피부하고 여자분들의 피부가 좀 다르긴 하죠. 남자분들은 피부가 좀 두껍고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리고 뼈도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조금 더 크고 두껍기 때문에 좀 더 그 여자분들보다는 좀 강한 인상, 좀 큰 느낌, 굵직굵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더 성형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신가요? 난이도가 어렵다 싶다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. 여자분들 수술하기가 훨씬 더 익숙해요. 익숙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술할 때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여자분들이 좀 더 적게 나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남자분들이 수술할 때 마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도 여자분들에 비해서 좀 강해요. 그래서 수술할 때 좀 많이 움직이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술하기가 조금 좀 번거롭다? 그 이해하시기 쉽게 사진을 두 장 준비를 했는데 이재훈 씨 코를 보면 코의 직선 구간이 굉장히 길면서 이 코가 이렇게 꺾여 나가는 이 부분, 미간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. 그리고 각도가 급하게 꺾여 나가고 반면에 지금 오연서 씨의 코를 보면 직선 구간이 짧고 이 미간 부분이 꺾여 나가는 게 부드럽고 길면서 곡선 구간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직선 코라도 이 미간의 곡선이 이 구역이 얼마나 곡선의 느낌을 띠느냐에 따라서 남성스럽다, 여성스럽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자분들이 아 선생님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남성적인 느낌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급하게 꺾이게 만들어 드립니다.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 보형물이 있고요. 거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보형물이 있어요. 저희 병원에 거의 사이즈별로 다 합쳐서 한 2천 가지 정도의 다른 모양을 낼 수 있는 보형물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보형물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좀 차이가 있죠. 남자분들의 코의 각도가 여자분들의 코의 각도보다 대략 한 5도 정도 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자분들의 코는 보통 95도에서 100도 여자분들은 100도에서 105도 정도를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합니다. 남자분들 코를 얘기를 할 때는 들려있는 코보다는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코, 좀 쫙 뻗은 느낌의 코, 이런 코를 훨씬 더 선호하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, 뭐 이재훈 씨도 마찬가지고, 조인성 씨, BTS의 V, 뭐 이런 분들 있죠. 이런 분들 다 잘 보면 코가 약간 길고, 심지어 매부리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. 그런 느낌의 코를 남자분들 더 선호하기 때문에 비순각이 조금 더 여자분들보다 좁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여성분들은 100도죠, 100도. 여자분들이 다 원하시는 거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선호도 1등은 반버선 코였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효리 씨나 민효린 씨, 송혜교 씨 이런 분들이 다 그 약간 한 100도 정도의 그 비순각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반버선의 느낌 이런 코가 우리나라의 그 성형 코 시장을 거의 주도해 왔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는 카리나 씨나 신세경 씨, 임보라 씨 이런 분들처럼 코가 약간 더 이렇게 쫙 뻗은 느낌의 각도가 약간 줄어든 직반버선 이런 코의 느낌이 시장을 좀 더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그래서 직반버선 코라고 하는 약간 더 길어진 느낌의 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. 이마 모양도 그러면 예쁜 코에 영향을 주나요? 영향을 주죠. 옆에서 봤을 때 그 이마가 돌출되어 있는 모습에 미간은 대략 그 코의 그 바닥 높이에서 이 미간이 대략 한 85% 정도의 돌출, 이마가 튀어나온 거의 85% 정도의 그 돌출을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. 근데 85%는 서양 사람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라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얼굴의 입체감이 떨어지고 얼굴이 조금 더 밋밋하고 평평한 편이죠. 그래서 우리는 85%까지는 조금 무리고요. 보통 지금 오연서 씨나 뭐 이렇게 이재훈 씨의 얼굴을 봐도 대략 한 75%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략 화려한 코를 원하시면 한 70에서 75%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좀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시면
하시면 대략 한 60에서 70% 정도의 미간 높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이마의 모양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코의 미간을 결정할 때 한 80%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시죠? 아바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바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이마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콧대의 높이를 같이 결정하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코 수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이런 모양도 내고 저런 모양도 다 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주로 내시는 모양들이 좀 있어요. 그게 노하우 아닐까요? 보형물을 고르는 취향, 뭐 버릇 이런 거죠. 딱 보고 나 진짜 이 병원의 코 모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하시는 게 본인한테 더 맞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코 성형을 앞두고 라인을 또 고민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막 인터넷 같은 거 검색 많이 해보시고 연예인들 사진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사진 10장, 100장 검색하셔가지고 그거 다 들고 주변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 찾아가시면 그 선생님들하고 그 사진 리뷰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면 그 선생님들이 솔루션 찾아주실 거예요. 환자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